맹독을 바른 화살에 맞았으니 분명히 죽었겠지. 담덕을 죽였다. 드디어 담덕을 죽였다. 장군! 장군, 고구려 관군이 몰려오고 있어옵니다. 흔적을 모두 없애고 어서 피하거라. 예, 장군. 흔적을 없애라! 예, 장군! 왕자님은, 단도 왕자님은 어찌 되셨느냐?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성주님,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정문사시에 서행인도 나옵니다. 뭐라고? 살수! 여기 핏자국이 보입니다! 합니다. 귀가 이렇게 낭자한데 죽을 시체가 하나도 없사옵니다. 어서 저 아래 계급부터 살펴보거라. 어서. 네. 이 무슨 병고인가? 왕자님께서 습격을 당하다니. 죽었다고! 아, 태자마마, 목소리를 낮추시지. 듣는 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어찌 웃음을 참을 수 있단 말이냐. 담덕이 죽었다는데! 내 10년 묵은 채찍이 싹 풀리는구나. 봉발아, 네가 아주 큰일을 했다. 큰일을 했어. 소신도 속이 아주 후련하옵니다. 헌데 담덕의 목은 어디 있느냐? 아, 저 그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소신이 직접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숨이 끊긴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냐? 하오나, 귀신이 아닌 이상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놈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지난번에도 담덕 그놈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지 않았느냐? 확실하게 했어야지! 내 분명 담덕 그놈의 목을 가져오라 했거늘! 태자마마, 이번에는 맹독을 바른 화살을 맞았사옵니다. 분명히 죽었사옵니다. 공연이 그놈의 목을 들고 왔다. 고구려 놈들 눈에 뜨이게 되면 뒷감당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군발아,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이냐? 조신, 제 목을 걸고 장담하옵니다. 대철이는 흔적을 남기진 않았겠지. 감쪽같이 처리하였사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행임을 의심치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래도 단독 그놈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야 했거늘. 그놈이 죽은 것을 말이야. 뭐라?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단독이 습격을 당했다고? 그래서 담덕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서 구하라! 다시 한번 구하라! 어서! 아유기 황송하오나 어서 말하라! 어서! 책성에 주둔한 전 병력을 풀어 주변 30리 밖까지 샅샅이 뒤졌사오나 왕자님의 흔적을 찾지는 못하였사옵니다. 뭐라? 폐하! 어서 어이를 불러라! 어서! 황마마. 황마마, 얼마나 근심이 크신지요. 세상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우리 담덕이가. 그래,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가져왔느냐. 송구하옵니다. 새 소식이 오면 황마마께 바로 기별이 올 것이옵니다. 걱정 마셔요, 엄마마마. 오라버니께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옵니다. 예, 황우마마. 요동성에서도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용맹을 떨치신 분이십니다. 분명 어딘가에 무탈하게 계실 것이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그렇기만 하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기만 하다면야.